이제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자,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밑에 줄로 가볼게요. 수요일 밤의 길목에 시작. 수요일 밤의 길목에 맨 위에 줄로 시작. 하나만 알고 둘은 자. 결국 뭐라는 뜻이에요? 가사만 바뀌었지 멜로디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위에로 갑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자. 해보세요. 시작. 그나마 지금 여기 회원님 두 분, 여기는 아무도 안 하네. 항상 숫자가 나오면 손가락으로 인용해야 돼요. 쳐보세요.
하나만 알고 두른 자. 그래서 제가 은근히 믿음이 선 시작. 하나, 둘, 셋, 넷. 나나나나나나나. 가사 몰라도 나나나 시작. 나나나나나나나. 이러면 왠지 내 인생이 오늘부터 행복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가지고 아버님이 들어오시네. 시작. 나나나나나나나. 여보 밥 먹어요. 어서 오세요. 자, 친구를 만났다. 시작. 나나나나나나. 이 멜로디, 이 멜로디가 너무 좋아요. 쉽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하나, 시작. 하나만 알고 둘은 자.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손가락을 다 펴고, 시작.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외우세요. 하나만, 시작. 하나만 알고 둘은 자. 셋, 넷. 모르는 사람입니다. 잘했습니다. 자, 앞에 보면서 갑니다. 둘, 셋, 넷. 하나만 알고 둘은 자. 셋, 넷. 모르는 사람입니다. 쉽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노래를 배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 두 번째 줄 갑니다. 보세요. 하루는 비틀거리고. 들은 대로 시작. 하루는 비틀거리고. 어머니들 또 하루가 나왔잖아. 그럼 또 뭐한다? 또 하나. 어머니들은 손만 붙였다 하면 안 떨어져. 시작. 하루는 비틀거리고. 자, 비틀거린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약간은 하루는 비틀거리고. 그 다음에 가사 갑니다.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갑니다. 하루는 비틀거리고. 시작. 하루는 뒤뚱거리고. 어렵지 않죠? 손 아죠? 일주일에 묻습니다. 아죠? 맞아. 제목? 이제는 지금 표정이 제목? 잠깐만요. 이러면 안 돼요. 자, 이죠. 아죠? 가수 그래도 감사해요. 다른 말은 송어 좀 하더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준비 앞에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늘 행복한 아름다운 인생. 인생은 뷰티풀.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하나만 알고 두는 자.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비틀거리고. 하루는 뒤뚱거리고. 소리 질러! 노래 좋죠? 네. 제가 자꾸 좋다는 소리를 각인시켜드려야 내려갈 때 그래요. 어머나 선생님 좋은 노래 배웠어요. 그래요. 처음에 이 노래 들려줬더니요 다들 얼굴이 어두워져. 왜? 왜? 가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외우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노래는 즐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월요일부터 나옵니다. 월요일 세 번째 주 갑니다. 월요일 아침이 오면. 시작. 월요일 아침이 오면. 잠깐만. 1조 시작. 월요일 아침이 오면. 예, 기다려주세요. 2조 시작. 월요일 아침이 오면. 자, 보세요. 오늘 월요일 아침 이게 하나야. 자, 손가락 들어보세요. 손가락. 월요일 아침. 미오면 하지 마세요. 지금 미오면 중요한 아침까지 중요해. 시작. 월요일 아침. 시작. 월요일 아침. 그거 매듭 짓고 미오면. 시작. 미오면. 자, 그럼 월요일 시작. 월요일 아침 미오면. 자, 드디어 1초가 됐습니다. 시작. 월요일 아침 미오면. 이래서 배우면 딱 맞는 거예요. 자,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월요일 아침 하면 두 번째 보세요. 2절. 목요일 빈술 짠하네. 시작. 목요일 빈술 짠하네.
아니요. 짠하네. 시작. 짠하네. 자,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들어. 어머, 저 오른손 시작. 짠짠짠. 시작. 짠짠짠.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월요일. 하나, 둘, 셋, 넷. 월요일 아침 비오면. 예, 이제 됐고요. 갑니다. 고개를 어떻게 해요? 숙여. 그래서 세 숫자가 멜로디가 내려가요. 그렇게 기억, 일러들에 여러분이 외울 것 같아요. 아, 세수할 때 멜로디가 내려간다. 고개를 숙이니까. 그래서 저, 버거 세수. 아니, 저를 보세요. 버거 세수. 그래서 세수가 나면 고개를 어떻게 해요? 아니, 세수하고 나면 올린다. 그러니까 세수만 내리고 나머지 올려. 이제 아 하시네. 버거 세수를 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빨리 외우지 않을까? 이렇게 가르쳐주는 손가락으로 박수 한번 소리 한번 들어. 연구해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아 세수할 때는 고개를 쓰니까 멜로디가 내려가고 세수를 다 했으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월요일 아침이 벌써부터 숙이고 있었죠. 자, 미리 숙이지 마세요. 세수할 때만 숙이세요. 자, 그 다음 밑에 내려갑니다. 여기도 멜로디 똑같아요. 시작. 화요일 점심시간에. 어머니, 죄송하지만 손 좀 한번 띄워주면 안 돼요? 손, 손. 이 손들이 허벅지에 붙어있으면 화요일 점심시간에. 이래야 이게 뭐냐면 짠짠짠. 시작. 짠짠짠. 해봐요. 짠짠짠. 자, 그 다음에 옆에 갑니다. 들어보세요. 갑니다. 시작. 눈물을 물처럼 삼키고 삼키고. 잘했어요. 자, 눈물을 자 오른손으로 저 여기를 잘 물차. 시작. 물차. 시작. 물차. 시작. 물차. 시작. 물차. 여기는 무조건 손가락이 찔러야 돼. 눈물을 물처럼 삼키고 삼키고. 저 보세요. 어머니 저 보세요. 삼키고 삼키고. 시작. 삼키고 삼키고. 그럼 눈물을 부터. 시작. 눈물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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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무 때나 찌르는 게 아니라 물처만 찌른다. 막 벌써 찌르는데 눈물 하면 눈물을 물처럼 삼키고 삼키고. 1조 여러분 2조 좀 본받아주면 좋겠습니다. 2조가 먼저 시작. 눈물을 물처럼 삼키고 삼키고. 이렇게는 본받지 마시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먼저 여기부터 시킬걸. 시작. 눈물을 도치, 개치. 뭐, 특별히 다른 건 아닌데. 자, 눈물을, 눈물이 멜로디가 똑같아. 시작. 눈물을 물쳐! 예,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이제 갑니다. 준비. 자, 월요일. 월요일 아침이 오면, 어느새 술을 하고, 화요일 점심, 삼키고 삼키고 하고 그 다음에 가사 보세요. 수요일 밤의 길목에 이렇게 또 감정을 넣어야 돼요. 어머니들 삼키고 삼키고
수요일 밤에 길목. 이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삼키고 삼키고 하고 딱 끊으면서 그때 감정을 완전히 없애고 다른 감정으로 수요일 밤에 길목에 하고 또 외롭게 불러야 돼요. 아셨죠? 자, 삼키고 시작. 삼키고 삼키고 수요일 밤에 길목에 이렇게 불러야 돼요. 자, 그 다음 노래 내려갑니다. 수요일 밤에 길목에 갈 길을 잃고 저보세요. 갈 길을 잃고 서 있는 시작. 갈 길을 잃고 서 있는 그렇죠. 자꾸 손을 움직이세요. 자, 그 다음 밑에 갑니다. 그림자 손을 붙잡고 시작. 그림자 손을 붙잡고 이제 이럴 때는 손가락이 아니라 뭐한다? 꼭 잡으니까 그림자 손을 꼭 잡고 쓸쓸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 옆에서 자랑하는 사람 손을 잡아야지 그림자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외롭다는 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친구의 손을 꼭 잡고 시작. 친구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손 좀 잡아주면 어디 덥나요? 제가 친구 손을 잡으라고 좀 해주면 돼. 시작. 친구의 손을 꼭 잡고 그 다음에 광호의 손을 꼭 잡고 시작. 광호의 손을 꼭 잡고 자, 그러면 손, 매주 목, 금요일은 제 손을 잡고요. 네. 나머지 요일은 친구 손 잡으세요. 아셨죠? 네. 자, 그렇게 자 마지막 갑니다. 어민들 다시 또 걸었습니다. 어민 저 다시 또 걸었자 때리세요. 시작. 다시 또 걸었습니다. 자, 이제 앞에 한번 보세요. 출발. 선두, 둘, 셋. 수요일 밤에 길목에 참으로 갈 길을 잃고 서 있는 옆에 그림자 손을 꼭 잡고 하면 이 노래 끝난 겁니다. 어? 왜냐? 나머지 가사만 바뀐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교재 2절로 가요. 자, 이럴 때 그래서 요일마다 이유가 있는 거야. 토요일 날은 왜 바람이 불까요? 주말이라서. 이제 나의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바람이 분. 아까는 그냥 계속 이랬지만, 요 때는 약간 머리 위로 손을 들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노래 들어보세요. 춤처럼 머리카락아. 춤처럼 머리카락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 여기 앞에 어머님은 이런데요. 저는 이러고 싶어요. 춤처럼 머리카락. 왜 예전에 우리 영화 같은 거 옛날 영화 보면 멋낼 때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려고 하나 하고 봤더니 다들 파마를 해가지고 다들 머리가 없고 바싹 달라붙어서 날리진 않지만 옛날에 그런 생각하고 시작. 춤처럼 머리카락아. 어머님들, 남자인 저도 이렇게 하는데
흐지지지지지 이렇게 붙이고 어디가 머리가 근지러운 것처럼 긁지 말고 좀 이렇게 한 어머니냐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이 이러면 돼요. 이거는 흔드는 거고. 자 여러분들 자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출발. 하나 둘 셋. 시작. 일요일 나의 식탁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한번 보고 싶어. 어 그렇게요. 노래하다가 노래하다가 뇌물을 그려 식탁을. 아니 글쎄 노래 막 신나게 하는데 일요일 나의 식탁에. 그것도 맞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요 저는요 식탁 위에 맛있는 걸 놓는 거야. 그래서 일요일 나의 이게 뭐냐면 먹고 싶은 걸 하나씩 놓는 거야. 그래야 노래가 쉽지. 일요일 센스 있었어요. 자 시작. 일요일 나의 식탁에. 예, 먹고 싶은 걸 놓는 거예요. 하나 자 하나 둘 셋 넷. 일요일 나의 식탁에. 자 그 다음 노래 들어보세요. 태양이 비칠 때까지.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노래하다가 또 어떤 어머니만 해까지 그리고 이렇게 하기에는 태양을 그리기엔 너무 바빠요. 저는 그래서 태양이 비칠 때까지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돼요. 굳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다 잘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태양이 비칠 때까지. 박수 박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상상력에 맡겨보려고 지금 시킨 거예요. 왜요? 노래는 그렇게 자꾸 상상을 하면서 불러야 노래가 재밌고 맛있어져요. 표현을 자꾸 하려고 하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드디어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들어옵니다. 들어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불러보세요. 시작.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잘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아. 월, 화, 수, 목 중에 뭐, 우리가 가끔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요일이? 월. 그래서 월자에다가 길게 하면서 맛있게 힘을 들어가. 쳐보세요. 월, 화. 시작. 월, 화. 여기다가 보점을 줘요. 월, 화, 수, 목. 여기까지 시작. 월, 화, 수, 목. 왜 거기까지 하느냐. 금, 토, 일은 주말이라서 행복해서 막 금, 토, 일. 시작. 금, 토, 일. 예, 거기는 행복하게 부르고 월화수목은 좀 힘들게 시작. 월화수목 금토일. 자 그렇게 불러야 맛있어져요. 자 가보겠습니다 어머니들. 하나 둘 셋 넷. 월화수목 금토일. 외로움 가득 채우고 이게 틀려요. 똑같이 태양이 웃을 때까지 하면 좋은데 김호중 가수와 다른 작곡가가 여긴 마지막이니까 좀 늘리자 해서 배워야 돼요. 여기는 외워야 돼요. 자 보세요. 1절 시작. 태양이 비칠 때까지. 그런데 2절은 뭘로 끝난다? 웃을. 자 보세요. 태양이 웃을 하나 둘 셋 때까지. 저 보세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 해볼게요. 갑니다. 태양이 웃을 하나 둘 셋 때까지. 저도 외웠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저 보세요. 오른손. 자 처음에 웃을 두 번 돌리세요. 시작. 웃을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야 돼요. 시작. 웃을 하나 둘 셋
때까지. 자, 1조 시작. 아니, 하나 둘 셋을 해야 맞아. 지금 하나 둘 셋을 해야 돼. 자, 2조 시작. 난리도 아닌 난리도 지금 누구 만대로 유교 사변만 난리가 나. 자, 여러분, 대양이 웃을 할 때, 웃을 할 때 두 번만 더 시작. 웃을 하나, 웃을 하나, 웃을 하나. 태양이 시작. 태양이 웃을 하나, 둘, 셋, 때까지. 자, 해볼게요. 이제 맞았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갑니다. 태양이 웃을 하나, 둘, 셋, 때까지. 딱 맞죠? 네. 이것도 공부하면 성공합니다. 박수! 이거를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맞추세요 하면 못 맞춰요. 절대. 박자를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할까 했더니 우수를 두 번 돌리고 하나를 딱 맞아요. 자, 이 어머니 준비해 보시고. 하나, 둘, 준비. 인생은 뷰티풀. 준비. 손가락 하나, 둘, 셋. 하나만 알고 두른 자. 둘, 셋, 넷까지.